시작. 여러분, 기도가 맛있으면 다 됩니다. 내가 기도가 맛있으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그냥 쑥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음식에 대한 가지고 맛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목사지만은 이 말씀과 여러분을 이렇게 맛을 제공하는 또 요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세 번 먹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뭐가 먹냐 하면은 눈으로 먹습니다. 기도의 시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딱 먹죠. 이걸 보고 지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식, 아는 거죠. 두 번째,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 먹고요. 두 번째로 뭐로 먹습니까? 발로 먹어요. 두 번째 뭐로 먹죠? 코로 먹어요. 크게 말해봐. 뭐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아는데 입은 또 하나 더 있고 또 그전에 뭐로 먹어요? 키로 먹어요? 아, 키로 밥이 들어가요? 두 번째로 뭐로 먹냐? 냄새로 먹는 거예요. 처음에 딱 봅니다. 아, 맛있겠다. 두 번째, 맞죠? 그걸 보고 뭐냐 하면은 후각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후각입니다. 기도도 후각이, 아니, 기도가 무슨 시각이 있습니까? 기도가 무슨 후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있으면 있는 겁니다.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감정입니다. 아주 감정. 여러분, 음식은 눈으로 먹고 음식은 냄새로 먹습니다. 그죠? 호흡으로 쭉 이렇게. 맛음으로 이렇게 먹죠. 세 번째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입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미각이라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드디어 의지입니다. 내 걸로 먹어야 돼요. 의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보고 아무리 맡아도 내가 안 먹으면 내 게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거 누가 몰라요? 기도하면 된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거 누가 몰라요? 내가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 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딱 보고 음식을 아 맛있겠다. 두 번째 보세요. 냄새를 먹는 겁니다. 아, 좋다.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느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뭡니까? 의지입니다. 내 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것만 되면 여러분은 사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안 들 겁니다. 저는 기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뭐가 최고 쉽냐? 설교가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최고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 준비하지? 평생 동안에? 근데 제가 진짜 기도가 딱 지워지니 그때부터 설교거리. 벌써 제 줄 설교 좀 다녀왔어요. 이거는 사역자 메시지. 이거는 사부 메시지. 이거는 2부 3 메시지. 이거는 1 메시지. 그걸 준비 다 해놨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뭔 설교를 준비 다 합니까? 뭔 설교를? 설교 전에 막 설교 뭐 할 고민인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설교 전에 막 설교 썼다고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뭐 할지 막 찾고 막 뒤지고 막 좋은 설교 구하고 설교 집 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벌써 수요일 되면 설교 다 끝. 목요일 되면 모든 예배 다 준비 다 끝. 저는 벌써 헌금 준비, 그 다음에 속옷 준비, 양말 준비
넥타이 준비, 와이셔츠 준비, 옷 준비 다 해놨습니다. 주일 설교 거, 주일 거, 설교 딱 준비 거. 지금부터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도가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안 먹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좋다니까요.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목회를 누르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업에서 그리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난 여러분 행복하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난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갈등하고 난 정말 싫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문자로 이렇게 쭉 하는데 목사님 뭐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싹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싹 다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만큼 안 답답합니다. 저는 조급 안 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답답합니까? 괜찮습니다. 금방 안 돼도 됩니다. 맛있으니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언약 딱 붙잡으세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불신자들은 확인 안 해봤습니까? 불신자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살맛 난다? 돈이 없기 때문에 죽을 맛이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죽을 맛이라니까요. 불신자들은 있는 게 본인에게는요 만족이 안 됩니다.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세상을 살고 있다. 왜요? 참된 복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을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태가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릴 줄을 몰라요. 살리는 걸 생각도 못해요. 죽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까지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이거를 받다는 자체가 축복이죠. 나는 야 진짜 내가 봤다.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보세요. 신자는 사는 것 자체가 살맛입니다.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은 세상, 죽은 상태, 죽이는 삶에서 건져내시다는 겁니다. 그거 살맛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청소도 괜찮아요. 우리는 장사도 괜찮아요. 우리는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유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자체가 살맛 나기 때문에.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왜요? 오직 하면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싹 다 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주님께서 아시겠냐? 내가 지금 이 다는 고통을 누가 알겠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가정적 얼음 닮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큰 얼음 닮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문제고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난 아무도 몰랐다. 주님이 아세요. 기도원에 갔는데 나 같은 죄인 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 찬양을 30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저는 그랬죠, 그죠? 30분 부르는데 처음에는 한 10분, 20분 부를 때는요 벌써 1절, 3, 4절을 한 3번 이상 불렀단 말이죠.
그 이제 다섯 분 이상 부를 때는요, 아이고, 뭘 이렇게 계속 부르노. 근데 30분 지났는데 눈물이 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가사를 바꿔가지고, 아시지요, 이리 부른 거예요. 그걸 부르는데 막, 그냥 막, 눈물, 콧물 계속 다 나는 겁니다. 아, 그래, 주님 아시지. 주님 아시지.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탁 고민되는 거, 누구한테 말하랍니까? 그럼 그게 말하면 그 사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신답니다. 430년 동안 여기서 고통당하다가 절대로 못 노는데 문설주 피바른 날 여기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살맛나죠? 아침에 오전에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내가 목사님 같이 가가지고 시장님을 만났어요. 한 30분 동안 같이 앉아 이야기할 줄 하는 중에. 근데 가기 전에 이제 통화를 집사님하고 했는데, 뭐 혹시 뭐 필요한 것 없으면 이야기를 좀 하래요.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그냥 대화만 했지. 왠지 아세요? 시장님은 장로님이십니다. 나한테 인사를 왔었어요. 선거 운동할 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방에 앉혀놓고 모셔놓고 그분에게 제가 정중하게 장로님이니까 차를 대접하고,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 교회 장로래요. 장로님 그거 말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분이 시장님이 되셨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또 뭐 저희 모친 또 장례 때 오셔가지고 뭐 저도 위로도 해주고, 뭐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만났는데, 이제 만나서 저한테 굉장히 이제 막 밝게 이제 저한테 막 대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만약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앞으로 내가 시장시대 시장이 되어 왔을 때, 저 아이들도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날 만날까? 그럼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않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복음 대통령해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면, 이제 제가 목사라고 가서 만나면은,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게 복입니까?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뭐 유명한 국회의원이 좀 만나자요. 그래서 만나십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오산에 제가 인성사 다 복음 전했거든요. 한 명도 안 빠지고. 근데 딱 그분만 복음 못 받았어요. 이걸 복음 전하려고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요. 나는 아무 이유 없어요. 내가 오늘 시장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장 재앙 많은 동네가 화성, 수원, 동탄, 오산, 안산, 송탄, 평택, 안성인데 그게 중앙이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끝납니다. 그 말 알아들으면요 끝납니다. 나는 그 말 알아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난 그 깨달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알아듣는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왠지 아세요? 여기서 나오는 길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예수피. 예수피. 여러분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있는 길, 예수피. 됐잖아요. 그거 아는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노벨인, 복음 대통령 나올 것입니다. 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려 참으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혼자 같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그 자리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세 절기로
언약궤로 성막으로 무소부재. 주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에 말씀하십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노예로 가면 주님은 노예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감옥 가면 주님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용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언약을.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어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마의 강도 내신 하나님. 못할 적이 뭐가 있으면 그럼 됐지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능력을 누가 깹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깨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됐죠. 여러분 딱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겁먹지 마세요. 병글분 계십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라니까요. 그럼 문제 왔습니까? 도망치하고 도전하시라니까요. 저는 용기 아닙니다. 용기 아닙니다. 딱 누가 병 걸리죠? 무조건 얘기합니다. 낫는다. 내 믿음입니다. 만용? 아닙니다. 오기? 아닙니다. 무조건 내 믿음입니다. 낫는다. 내가 나았거든요. 아니,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는데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고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그 여러분이 먼저 보세요. 시각. 지식입니다. 보라니까요.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뭐 딱 보는 겁니다. 아, 이것도 맞다. 아무리 배 아파도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먼저 보는 거예요. 딱 먼저 눈으로 먹는 겁니다. 눈으로. 기도의 시각,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것이 황홀하다. 내가 이 설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누가 저한테 윤술시에 황홀한 도시를 보내더라고.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 그 노래 부를 줄 알거든 그거야.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내가 참 그래 말입니다. 그 황홀한 도시 그건 그하고는 다른 겁니다. 얘하고는 그 황홀 이런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방탕. 이거는 행복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큼 좋냐. 기도를 하는데 인간의 3대 욕구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뭐죠? 3대 욕구. 시작. 식욕. 두 번째. 예? 식욕. 두 번째. 성욕. 세 번째. 무력. 세 가지입니다. 그 성경 3장 11장이에요. 그 인간의 3대 욕구가 식욕, 그 다음에 성욕, 물욕. 요 세 개는 욕심인데 나쁜 게 아니에요. 저게 더 필요하단 말이죠. 누가 뭐란다 합니까? 식욕, 성욕, 잘생겼어 욕. 그 3대 욕구래요. 어떤 사람은 3대 욕구가 식욕, 성욕, 수면욕. 그럼 잠을 자고 싶은 사람이겠지. 어떤 사람은 식욕, 성욕, 배설욕. 그 사람들은 뭐 또 좀 배인 지 안 오겠죠. 어떤 사람은 식욕, 성욕, 목욕. 근데 식욕, 성욕, 물욕이 3대 욕구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아, 먹고 싶다 그걸 참는 거.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이 물질 욕구죠. 성공욕이죠. 이거를 자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밤에 테이프를 딱 붙이고요. 테이프 딱 붙이고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다가 성령 수문하라고 호흡을 쭉 들으시고 여자의 우선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러고 호흡을 쭉 내쉬었어요. 오력을 달라고 다시 또
성령 충만을 내 생각, 마음, 영혼, 보는 것 등등 말하는 것 쪽에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무한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또 쏙 내뱉었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또 쏙 들으시세요. 그 다음에 치유, 교육, 전도, 학교, 병원, 문화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걸 쭉 내쉬는데 내가 잠이 들었어요. 내가 저는 그걸 딱 한번 체험했는데, 아, 인간의 3대 욕구는 이거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체험한 겁니다.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가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뭔 말을 하겠어요? 황홀하다. 난 너무 좋은 거 있어. 뭐가 좋습니까? 욕을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하루 종일 할까? 난 그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루 종일 누리지? 어떻게 이걸 하루 종일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숙제 이제. 이게 내 숙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딱 해보세요. 내가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꼭 해야겠다. 이게 없어질걸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없어질걸요. 없어져 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좋습니다. 전도. 구름덩이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정인되는 게. 두 번째 보세요. 저 멀리 말하는 게 선교. 이번에 선교 축제 봤죠? 저는 오늘 오후에 메시지 쭉 정리하면서 이번에 선교대 메시지도 다 들었거든요. 선교사님들 거. 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담주기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후대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제일 먼저 눈으로 먹는 겁니다. 지식. 자, 두 번째 뭐랍니까? 냄새로 먹습니다. 여러분 먹기 전에 냄새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 맛있겠다 그거잖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복음 각인.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 지식적인 복음을 내 것으로 이제 들키자는 게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들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들키자는 겁니다. 이제 내 속으로. 복음 각인. 욕을 보고 골로새 교회라고 그래. 오늘 본문에. 아시아 시대를 열어놓고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를 나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번 수요일 날 이모선 이런 메시지 안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도 모르게 마게도나 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지금 마게도나 저기다 어느 날 아시아 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저는 볼 때 곧 아마 지금 아시아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갑니다. 우리는 가는데 문제는 뭐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복음 강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바울 실루아노. 이 사람이 골로새 갔어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골로새서 쭉 설명하죠.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이 편지는 뭡니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뭘 줍니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골로새 1장입니다. 자, 지난주 봤죠?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보는 정도가 아니고 내 것으로 들이키는 거예요. 아, 예수 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니까 거짓 종교는 자꾸 뭘 강조하죠? 형식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참 복음은 그리스도만 강조합니다. 골로새 2장 1절입니다. 참 복음은 형식 아닙니다. 여러분 제도 율법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와도 복음이 아니면 없어야 됩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만 강조합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를 건질 단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는 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절로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건질 단어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야죠. 오늘 본문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복음 각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13절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에 대해 자꾸 놀립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죄의식, 죄책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가 13절이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육으로 지은 죄, 원죄, 잡음죄 모든 죄를 주님은 사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해가지고 이것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 뭔 말이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죄 없습니다. 눌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방종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막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란 말인데 제가 지금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이 아 이게 죄구나 그 자체가 여러분은 죄에 죽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런 생각도 못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이 아 죄 같은데 어쩌지? 그 자체가 여러분은 벌써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여러분 율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율법 규례를 지킨다?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 행적을 적어놓은 법조문. 여러분의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막 지은져 있죠. 그걸 싹 적었다면 사단이 법조문. 그 모든 법조문을 주님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모든 죄를 완전 끝내신 겁니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포함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의 못 박으심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못 박으심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끝.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세요. 여러분 진리에서 자유하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뭐 조금 정신적 문제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꾸 눌리지 마세요. 옵니까?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상관없어. 꿈꿉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곧 여름 오는데 뭐 시원해 좋죠. 서늘하 그죠? 모르죠. 돈 주고도 보는데 공포 영화
공짜로 보잖아요, 밤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라니까요. 완나 크고. 알겠죠? 그러다가 놀다 가라 크고. 그러면 돼요. 뭐 시달리면 시달리기는. 시달리지 마세요. 15절에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라고 합니까?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정복하셨습니다. 악한 세대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이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싸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기신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복음 각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눈으로 딱 봅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내 호흡기로 여러분 들으십니다. 맛을. 복음 맛을. 감정입니다. 이렇게 딱. 내 것으로 만들어. 각인으로.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철하니까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한 다음에 두 번째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는 겁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 뿌리가 내게 돼야 돼요. 복음 각인 말씀 뿌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 길이 뭐냐 할 때 강단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내 설교를 들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요. 그렇게 무식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 우리 목사님 수준이 좀 낮다. 아, 우리 목사님이 조금 좁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끝난 겁니다. 나는. 여러분 볼 때, 아, 그 목사님이 좀 좁네. 아, 그 목사님 좀 수준이 좀 덜 떨어지네. 대화가 안 되네. 난 끝난 거예요. 아, 목사님이 사람을 편애하네. 편을 가르네. 난 끝난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돈만 참 좋아하네. 난 끝난 거예요. 나는. 끝난 겁니다.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강단만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만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 이 메시지 가지고 평생 살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평생 강단과 살아야 돼요. 뭘 알겠습니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설교, 저기 설교, 여기 설교, 주 묶지 마세요. 그 주 묶는 겁니다. 그 병듭니다, 그거. 이번 주 설교제 뭔지 아세요? 철 좀 들어라. 구원 실컷 받아놓고 또 무릎다. 애굽에서 그, 나는 이거 알고 나니까요. 불평, 아, 불평 없어요. 아, 진짜입니다. 불평이 있어요. 제가 불평을 봤습니까? 나, 아, 불평이 없어요. 나 진짜입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구원 받아놓고 무릎다. 다음 주 메시지 아세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강단 안 잡고 자꾸 들쑥하죠? 자녀가 다물어질 겁니다. 한번 봐요. 자녀가 다물어진다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중기자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잡아라. 그 말 아닙니다. 요주 설교, 저주 설교, 이사람 설교, 주들을 봐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누가 죽냐? 여러분은 당연한 것이고 자녀가 죽어본다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밥을 먹고 나면은 무조건 걷습니다.
무조건. 원래 내가 운동을 그래 했어요. 그리고 늘 배에 힘을 주고 다녀요. 잠잘 때 말고는 늘 걷습니다. 여러분 밥을 딱 먹고 늘 앉아있죠. 차를 타고. 그러면 이 어깨부터 해가지고 요 가슴,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밑에 아랫배, 엉덩이죠. 이게 자꾸 커집니다. 지금 여러분 옷을 입어서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커집니다. 그러면 누우면 처집니다, 배가. 알겠습니까? 그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제 뭔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도 묵고, 점심에도 묵고, 저녁에도 묵고, 막, 뭐, 열받는다고 묵고, 막, 심심하다고 묵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묵고, 막, 기분 나쁘다고 묵고, 막, 쉘이 막, 묵어요. 그러고 잡아요. 그럼 이제 자꾸 커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언성나 두 번째, 뭐냐? 딱! 당뇨가 옵니다, 당뇨가. 당뇨가 와요. 그 다음에 무슨 뭐냐? 고지혈, 고혈압, 저혈압 옵니다. 합병증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아, 저 목숨 설교 좋은데, 그럼 그리 가요. 그리 가라니까? 그래, 죽은 사람 많아요. 내가 지금 이 말 들으라고 그런 말입니까?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죽을 뿐이다, 그러네.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막 이어 갔다가 저, 난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약 딱 가지고, 안 되면은요, 안 되면 딱 말씀 가지고, 끝을 봐, 끝을. 끝을 보세요. 뭐 때문에 슬슬 기웃거립니까? 요거 딱 가지고, 아침, 뭐 새벽도 포함 되겠죠? 낮.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 하세요. 낮, 밤 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해요. 이거 딱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요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교회. 자, 요래가 뭐냐면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하루 한 번 딱 시작해 보세요. 끝납니다. 내가 방금 집사님께 그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벽에 수술을 하면은 보통 많게는 다섯 번, 적게는 세 번 깨입니다. 그러면 몸 완전히 피곤합니다, 그 다음날. 근데 내가 하루 한번 기도하면서 저녁에 기도 잠들었다 깼다 말이죠. 깨면 또 연결이, 여러분 사람이 이 자고 일어나면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기도한다는 거는 24나 못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또 깹니다. 그럼 또 합니다. 기도를. 또 담듭니다. 또 기도, 또 기도. 그 다음에 피곤치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제가, 전사 때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아마 정확하게 하면 11개월이죠. 교회 사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례가 뭐 이렇게 1년에 처음에는 9개월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 7개월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 5개월 나왔다가 당장 어려우니까 다 IMF 와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당장 그것도 뭐 노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주니까 돈이란 게 뭐 딱 금액이 정해놓은 게 되는데 이게 놓았다 하면 뭐 다 나가버리는데 뭐. 그래서 내가 미안죠. 늘 죄송하고 이래가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전방에, 아, 전방에고, 뭡니까, 그거. 슈퍼. 슈퍼에다가 이야기, 이제 뭐, 동네니까, 동네 슈퍼에 이야기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라면을 외상으로 계속 가져와가지고 11개월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없으니까. 돈이 당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준다고 하고 이제 라면 가져오고 먹고. 애들은 좋아하죠. 뭐 라면 튀김 먹고, 뽀사 먹고, 뭐 꾸 먹고, 사로 먹고. 뭐.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말만 하면 입에서 라면 냄새가 나와요. 라면을. 그렇게 내가 1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식구들하고. 그러니까, 아, 저는
가난 지긋지긋합니다. 진짜입니다. 난 가난요. 가난 굶는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다. 나는 가난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안 물어줄 거다. 나 우리 교인들 가난하게 안 만들 것이다. 완전히 담대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교회다. 교회가 가난하면 교인 가난해져요. 교회 가난하면 우리 성도 가난해져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 절대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난하다. 그럼 하나님 날 안 쓰시는 겁니다. 내 안 쓰는 겁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 내가 생을 긁기도 생을 긁고 하루나 우리 교인하고 다섯 번씩 내가 생을 긁고 중요하게 전도하는 사람들 여섯 번씩 내가 생을 긁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보세요. 기도를 체질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체질 만듭니까? 길이 간단해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죠. 문제 잘 보면 됩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 옵니다. 갈등 옵니다. 위기 옵니다. 문제, 위기 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질병 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 뭘 줍니까? 미션을 줍니다. 미션. 이걸 잡고 옵니까? 도전하시는 겁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사단을 굴복합니까? 주님은 다 보시고 주님은 다 계시고 다 하시는데요. 언약 딱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도를 딱 봅니다. 기도를 드디어 내 것으로 맞습니다. 이제 기도를 내 것으로 흡입합니다. 음식으로. 세 가지로. 첫 번째 보세요. 전도입니다. 그거 뭐 집중이라 그래요. 말씀드렸죠? 밥 먹을 때 TV를 켜지 말고 여러분 드셔보세요. 그러면 음식을 두 배로 맛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집중이 분산 안 되니까. 집중을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TV에 분산되는 순간에 그래서 식당에 TV인 식당은 장사들 안 돼요. 고급 식당 가보세요. TV 없습니다.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그 맛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전도에 집중하죠. 어디에 집중하란 말입니까? 첫 번째 보세요. 집중학교. 여러분 저는 오해 안 하실 거니까요. 저는 제 목회에 사를 그렸습니다. 사를 제가 사를 그렸어요.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사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그 다음에 제자반 이렇게 또 나갑니다. 두 번째 집중훈련.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완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집중 캠프. 그래서 이번에 맥주 감사 캠프는 맥주절 캠프는 이제 여러분 새벽 캠프 애창 캠프로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마음을 많이 담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조금 복음을 안 받죠? 이번에 딱 언약을 잡으세요. 요걸 잡으세요. 위기 올 때 이걸 잡으세요. 너무 오래 가면 여기 힘듭니다. 남편이 이짱 믿음이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요. 당장 교회 생활도 힘들고 또 누가 믿냐?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 생활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놓고 빨리 끝을 보세요. 어디 끝을 보느냐?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언약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찬스입니다. 이번에. 딱 여러분 이름 놓고 계속, 저는 될 때까지 막 적어 놓고 막 손 빠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될 때까지. 뭔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여러분, 기도 겁납니다. 기도 아십니까? 뭐 일이, 여러분 일이 벌어져 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넷플릭스에서 영웅이라는 넷플릭스를 봤어요. 이거 보는데 그 안중근 의사 내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토 뭐 시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다 아는 내용인데 중간 중간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사람 괜찮습니다. 나 보이소 괜찮아요. 그 노라 괜찮아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할빈에서 이토 시한 사건인데 많이 봤어 그거요. 우리가 내용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진짜 숨도 안 쉬고 다 봤어요. 하, 진짜 뭐랄까 은혜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내가 참 감동됐냐 하면은 이제 내가 대한 독립에 대한 독립이 내가 사는 이유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난 대한 독립해야 된다. 대한 독립. 이게 자기 소원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토가 이제 일본에서 열차 타고 와가지고 할빈 온다는 소식이 들었단 말이죠. 그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배치해가지고 이제 쭉 이분들이 했는데 하필 거기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있었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시해했죠. 그래서 감옥도 갔는데 일본을 간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거기서 제보받아 거기서 그냥 뭐 아직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시체를. 근데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감옥에 딱 갇혔는데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단 말이죠. 아마 천주교 신자니까 세례명이 도망 같아요. 도마야,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항소? 하지 마라. 그거는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그냥 죽어라. 어머니가. 항소? 그럼 목숨 구걸하는 거야. 그냥 죽어라. 나는 그걸 따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편지 보냈겠습니까? 영아,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미역국 미가지고 튀기라 그랬겠죠. 우리 어머니 같으면. 근데 보세요, 뭐라 합니까? 그냥 죽어라.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뭐 할 말 없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난 대한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야 참 그것도 젊은 나이에 나이가 많이 됐습니까? 20대 초반에. 그래서 참 멋있다. 나. 여러분 좀 멋있게 갑시다. 우리 진짜 경기남부 좀 살려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하고 우리 경기남부에 재앙 맞고요. 237 복음 하고 우리 자녀를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노벨인, 복음대도 만들어 봅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선교 아닙니까? 237 살리는 5천 종족에 안 살면 큰일 납니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안 살면 큰일 나. 이 문화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비대면하고 우리가 티스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영어예배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어린이집 아이들 전부 영어 할 겁니다. 영어 되면 중어 할 겁니다. 중어 되면 일어 할 겁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영어, 중어, 일어, 한국어 능통하게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게 내 사명입니다. 할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요? 실력 있는 아이로,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아이로
당당한 아이로 만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검토의 시대 이렇게 만들죠.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어떻게 하죠? 실력이 있도록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센터, 인재학교를 하나로 딱 묶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교육 그대로 하면 돼요. 교육 그대로 하고 지금 원장님이 너무 잘한 게 어린이집 매일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그러다가 영어를 집어넣어 봅니다. 영어 매일 예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니까 완전히 실력인 아이로 믿음과 실력입니다. 기도, 언어, 학업, 운동, 악기, 켈리, 미술, 다도 딱 만들어. 이리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고백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만큼 고백하세요. 기도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나는 기도가 최고로 맛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